예, 오늘부터 여러분들하고 2019년도 우리 손해상사 2차, 차량 손해상사 2차, 자동차 보험 대물 이론과 실무 맡은 김광준이라고 합니다. 아직 교재가 좀 2019년도판 안 나왔거든요. 그래서 일단 프린트물로 이번 주는 진행을 할 거고요. 다음 주에는 교재가 나올 거고요. 혹시 요 2018년도판 인강 듣는 분들 중에도 갖고 계신 분들은 그대로 사용하셔도 돼요. 예, 그대로 사용하셔도 되고요. 원래 출간 안 하려고 했는데 이 과목만 안 하기에는 좀 그렇다고 해가지고 어쩔 수 없이 요건 좀 출간을 했거든요. 그래서 혹시 전년도판 갖고 계신 분들은 학원에서 이제 정옥표를 올려놨습니다. 이럴 거니까 그거 보셔가지고 그 부분만 수정하시면은 충분히 될것 같고요. 그 이유가 작년에 법률 개정이나 약관 개정이 좀 미미했어요. 예, 그 정도 반영한 것도 있고 특히나 작년 같은 경우 법률 같은 경우는 크게 바뀐 게뭐 도로교통법 조금 하고 교통사고 처리특례법 이제 12대 중과실 들어온 거한 가지, 그거 정도밖에 없고, 약관 같은 경우도, 우리 이제 사고 조치, 그러니까 뺑소니 사고 있죠? 이제 그 부분밖에 안 바뀌었기 때문에 기존 교재에서 크게 바뀐 건 없습니다. 정옥표도 A4 용지 두 장밖에 안 되기 때문에, 비포 애프터기 때문에, 에지 투비로 해서 두 페이지이기 때문에 그렇게 분량이 많지 않아요. 그거 참고하셔가지고, 하시면 될것 같고요. 전년도, 2018년도까지 이렇게 제가 지금 학원에서 5년 동안 이렇게 강의를 좀 했는데 매년 그래요. 매년 이제 여기 계신 분들 중에도 실무자분들은 안 계신 것 같고 학생들이거나 이제 타 직종에 계신 분들 계신 것 같은데 실무자가 좀 많이 붙는 과목이에요. 특히 이제 실무자들이 많이 합격률이 높은 종목이다 보니까 이렇게 응시생들이 좀 많이 좀 두려워하고 하는 좀 손해상사 자격증 중에 하나인데 상대적으로 그러면은 취득이 어렵다. 그건 맞습니다. 쉽다라고 얘기 못 드리고요. 평균도 신체나 재물보다 좀 높은 편이고요. 하지만 이제 취득하면은 그만큼 취업 목적용으로는 상당히 잘 이제 활용도가 높아요. 특히 이제 취업 준비생들 같은 경우는 거의 취득하게 되면은 이제 보험사 이제 취업이 거의 100%라고 보시면 됩니다. 100%라고 보시면 되니까 또 그런 목적을 갖고 준비하시는 분들한테는 좀 안성맞춤인 자격증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오늘 첫 시간은 이제 다른 이제 과목들이나 이런 거는 좀 오리엔테이션 같은 걸좀 했는데 촬영도 하고 한게 있기 때문에 그런 걸 보시면 되는데 우리 과목 같은 경우는 별도로 오리엔테이션을 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오늘 좀첫 시간은 약간 오리엔테이션 개념으로 이제 시험 제도나 여러 가지 그동안의 출제 경향 이런 걸 전반적으로 한번 좀 말씀을 좀 드릴게요. 그래서 대략 한 40분에서 50분 정도 한번 말씀을 좀 드릴 거니까 부담 없이 좀 들어주시고요. 그리고 인강 듣는 분 중에 난 이런 거 필요 없다. 그냥 1강 스킵하십시오. 예, 1강일 때는 별도의 이제 진도를 나가지 않고, 목차 정도까지만 설명을 좀 드릴 거니까 스킵하시고 넘어가셔도 문제가 없을 것 같고요. 이 중에서 혹시 1차 준비하시는 분, 1차 같이 시험 보셔야 되는 분 계시나요? 아니면 다 1차 유예생? 또 면제? 아, 뭐. 아, 경력 때문에요? 아. 그러면은 이제 두 가지를 다 설명을 좀 드릴게요. 또 인강 듣는 분들 중에, 또 1차를 좀 보셔야 되는 분들 계시기 때문에 같이 좀 설명을 드리면은, 1차는 아시겠지만 보통 이제 4월에 되고요. 2차는 우리 8월에 이렇게 합니다. 정확하게 세부적인 거는 12월 말이나 1월 초에 금융감독원, 그다음에 보험개발원 이제 사이트에 올라오니까 최종적인 날짜는 그때 확정이 될 거예요. 대체적으로 4월 마지막 주 전주, 예, 한 보통 넷째 주 정도 되겠죠. 예, 넷째 주나 셋째 주한 20일 전후로 해서 1차 시험을 치르고 있고요. 2차 같은 경우는 좀 변동이 많았어요. 8월 중순부터 8월 말까지 왔다 갔다 하거든요. 한한 주일 정도 왔다 갔다 합니다. 그때 보셔야 되는데, 그럼 1차를 보셔야 되는 분들은 1차 과목이 당연히 세 과목인 거 아실 거고, 2차 과목은 두 과목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 시험이 2차 과목이 두 과목이라고 해서 1차가 끝나고 2차를 준비하시면 늦어요. 조금 늦어요. 불가능한 건 아니지만 조금 늦습니다. 그 이유가 이제 구조 같은 경우는 좀 범위가 넓어요. 솔직해서 구조가 꼭 중요한 것만 나온다? 그런 것도 아니에요. 우리 구조 선생님도 얘기하셨겠지만 별로 중요하지 않아도 어떤 시험 목적성을 낼 수가 있기 때문에 좀 범위가 넓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시간 투자를 조금 하셔야 됩니다. 그런 걸 고려했을 때는 1차가 끝나고 2차만 준비하기에는 조금 빠듯하고 미리 적어도
그 여러분들이 11월부터 12월에 지금 기본 강의를 개강을 하는데 적어도 여러분들이 이때 기본 강의를 수강을 하거나 적어도 2월 이전에 기본 강의에 해당되는 학습을 좀 하셔야 돼요. 특히 1차 준비하시는 분들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1차 준비하시는 분들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면은 이때까지 왜 준비를 해야 되냐면은 기본적인 개념을 한번 공부를 해놓고 1차를 보고 1차 합격이 확정이 되면은 다시 2차를 돌입하는 그런 체제로 가려면은 2월 이전에는 한 번 정도는 기본 학습은 좀 진행을 하시는 게 타당할 것 같고요. 그래야지 1차 준비하시는 분들은 3월하고 4월 대략 한 달에서 한 달 반에서 한 두 달 정도 이때 집중적으로 1차를 다시 학습을 해야 돼요. 그래야지 1차 합격을 해야지 2차를 볼 수가 있으니까 너무 또 2차만 준비하다 보면 1차 떨어지는 분들이 가끔 나와요. 그동안 2차 공부했던 게 또 너무 이제 숲으로 돌아가니까 1차를 집중적으로 하거든요. 그럼 이때는 2차 과목을 못 봐요. 이 시기에는 1차만 집중적으로 해야 되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이전에 2월 이전에 기본학습이 안 돼 있으면은 5월 이후에 두 과목이지만 준비하기가 빠듯합니다. 왜냐면 한 3개월 반 정도 되거든요. 1차가 끝나고 2차까지 기간이 약 한 3.5개월이에요. 예. 네. 이 시간 동안에 여러분들이 만약에 기본적인 거, 또 문제풀이, 모의고사 다 하기에는 좀 빠듯합니다. 예. 네. 그리고 실제 우리 시험 자체가 2차 시험은 논술이기 때문에 쓰는 거잖아요. 이게 머릿속에 있는 거하고 이야기하는 거하고 쓰는 거하고 또 달라요. 예. 적어도 쓰려면은 어느 정도 머릿속에 딱 체계적으로 갖춰져야지만이 이게 글로 나옵니다. 뭐 나는 글을 못 쓰기 때문에 나는 글을 잘 쓰기 때문에 아니에요. 예. 시험 문제 답 쓰는 거는 글 쓰는 어떤 재주랑은 뭐 아예 관련이 없다라고 보기 힘들지만 꼭 그렇기 때문에 이렇다라는 결과가 나오진 않거든요. 많은 연습을 하게 되면은 답안 작성을 충분히 하는데 그것도 약간의 트레이닝이 필요하거든요. 그런 걸 고려했을 때는 적어도 1차 집중적으로 공부하기 전에 2월 정도까지는 기본 학습을 해주셔야 되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그 우리 강의, 우리 과목 특성상 죄송한 얘기지만 이게 필수예요. 다른 어떤 것보다 암기가 필수입니다. 예. 똑같은 공부를 해도 지금 신체 쪽에서는 암기가 필요한 게 있고 이해도가 필요한 게 있거든요. 왜냐면 신체 같은 경우는 지급보험금 계산하는 거, 보험금 계산하는 거는 이해만 하면 돼요. 굳이 암기까지 안 해도 내가 어떻게 해서 보험금 계산한다는 걸 많이 트레이닝을 해보면은 암기가 아니라 자연스럽게 이해가 돼서 풀 수가 있거든요. 하지만 우리는 그렇지. 그런 문제가 1년에 많아봤자 한 문제, 두 문제. 그것도 구조 말고 여기서만. 대물 이론과 실무에서 그나마 많이 나올 때가 그렇다고 뭐 수학이 아니에요. 산수 수준의 문제가 10점에서 한 20점이에요. 많아봤자. 네. 그럼 나머지는 뭐예요? 이게 나와봤자 계산 문제가 이 정도 수준이에요. 나머지는 배점이 다 약술이나 서술이에요. 약술 서술 쓰려면 어떻게 해요? 기본적으로 암기가 돼야 돼요. 암기가. 그래서 암기가 필수적인데 뭐 이걸 무턱대고 여러분한테 무조건 외우십시오. 이렇게 막무가내로 하면 강사가 필요 없겠죠. 네. 강사가 필요 없고 그냥 책 보고 외우면 되죠. 최대한 여러분들이 암기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오래 암기하고 조금 더 쉽게 암기하고 하는지를 알려드릴 거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요거는 좀 필수적으로 좀 알아두십시오. 그 다음에 2차만 준비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11월 12월에 기본학습을 했다 하면은 조금 나아요. 그러면 이런 분들은 나머지 1월부터 4월까지 반복을 합시다. 반복을 해서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적어도 5월에 보통 우리가 문제풀이 반을 개강을 하거든요. 예. 1, 2월 달에는 좀 기본 강의를 원래 다시 여는데 상황에 따라 기본 강의가 폐강이 될 수가 있습니다. 폐강이 될 수가 있고 굳이 지금 11월 달 강의는 저기 인강을 촬영을 목적으로 수강 인원이 어떻든 관계없이 무조건 오픈을 하는데 1, 2월 달은 변동이 좀 있습니다. 1, 2월 달 작년 같은 경우는 2018년도에는 1월 달 강의를 개강하지 않았고요. 그래서 반복으로 했기 때문에 그 요 기간 동안에 반복을 하셔갖고 5월 달에 문제풀이 과정에 들어올 때는 그래도 어느 정도는 개념적인 거 쓸 수 있을 정도. 예. 뭐 예를 들어 용어 정의랄지 이런 거 정도는 쓸 수 있을 정도까지는 학습을 하고 오셔야 돼요.
그래야지 완벽하게 합격을 좀 보장을 합니다. 그래서 동시에 합격 못한다는 건 아니고요. 왜? 대체적으로 보면은 보험사 직원들이 많이 합격을 하거든요. 그것도 이제 특정 회사들이 많이 합격을 해요. 뭐 특정 회사들이 뭐 여러 가지 말들이 있지만 특정 회사 합격하는 직원들 보면은 시험 직전 보통 3주 정도 집중적으로 합니다. 집중적으로. 예. 합숙해요. 합숙. 밥만 먹고 공부만 합니다. 일 빼주고. 그러면 하루 8시간씩 해도 몇 시간이에요? 약 160시간, 170시간까지 돼요. 170에서 한 200시간 돼요. 그럼 우리 과목당 나누면은 그냥 100시간씩 확보돼요. 과목당. 과목당 100시간씩. 자기가 책만 보는 시간이 100시간씩이에요. 그럼 이 직원들도 기존에 합숙 들어가기 전에 교육도 받죠. 집합교육도 받고 인강도 듣고 한단 말이에요. 자기가 하다가 집중적으로 시험 막판에 100시간씩이 확보가 되는 거예요. 과목당. 그러니까 합격률이 높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대체적으로 보면은 그나마 학원에 오는 이제 수강생들 중에 전업 수험생들은 좀 합격률이 높아요. 비교적. 그래도 우리 학원에서 지금 전체 한 10% 정도는 합격을 합니다. 이 10%라는 건요, 전체 그 합격생의 10%예요. 실제 오프라인 수강생의 비율은 꽤 높아요. 제가 해보니까 막판에 오프라인 기준으로 이제 모의고사반 진행하면은 그래도 수강자의 약 한 30% 정도 가까이, 20에서 한 30% 가까이는 합격을 해요. 예. 근데 마찬가지에 보험사들도요. 보험사 10명 들어가도 10명 다 합격하는 건 아닙니다. 거기도 합숙 대비했을 때 조금 우리보다 높아요. 한 50에서 60% 정도? 그 정도는 합격을 합니다. 예. 여러분들이 그 직원들하고 동일하게 하면은요, 합격률 보장돼요. 왜? 뭐, 제가 잘나서가 아니라, 예, 제가 강의를 잘해서도 아니고, 그 매번 5월 달에 개강하는 우리 문제풀이 과정에, 좀 우리가 이제 암기가 필수다 보니까, 그 문제 형식으로 해서 약 한 100문항 정도? 100가지 정도를 쫙 정리를 해드려요. 그 범위를 벗어나는 문제는 거의 1년에 한 문제 수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 안에 있는 내용을 어떻게 내가 잘 외우냐, 암기하냐, 이해하냐. 그리고 조금 더 부족한 게 우리 그 작년도에도 전년도에도 이제 같이 공부했던 친구들 중에 불합격하는 친구들이 보니까 그렇다 꽈락나거나 이런 건 없는데 평균이 조금씩 부족해요. 그 이유가 어떤 그 문제풀이 과정에서 나왔던 문항이 A문항과 B문항이 있으면 이걸 섞어서 물어보면 이런 건 좀 약해요. 이걸 합치고 빼고 합치고 빼고 이런 응용력이 좀 떨어져요. 그건 외우다 보니까. 예. 제가 이제 가장 기분이 좋았던 게 작년에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은 2017년도에요. 그 전년도에 이제 모의고사 수강을 하셨던 나이가 좀 지긋하신 분이세요. 나이가 좀 많으신 분인데 그 전년도에 이제 그 탈락을 하셨어요. 그분이 구조나 정비는 좀 더 좋아요. 근데 이론과 실무가 좀 더 낮아서 불합격을 했는데 그 다음 연도에 합격을 하셨습니다. 근데 그분은 거의 문제풀이 요약집 있잖아요. 다 외워요. 다 외워. 달달달 외우시는 분인데도 고득점이 안 나와요. 왜? 응용력이 조금 떨어지시니까. 우리 실무는 안 하시는 분이세요. 예, 대물 실물 쪽으로 안 하시는 분인데 그래도 합격은 하셨어요. 예, 합격은 하셨습니다. 근데 응용능력만 조금만 높인다고 하면은 고득점이 나와요. 예. 그리고 교재에도 이제 목차에도 그 머릿말에도 해놨지만 어차피 이게 이론과 실무지만 아주 실무적인 거는요 잘 나오지가 않아요. 아주 실무적인 거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까지 충분히 교재 내용으로 준비가 되니까 걱정을 크게 하실 필요 없어요. 이론과 실무라고 해서요. 예. 그리고 의외로 구조 쪽이 조금 점수가 안 나오신 분들도 꽤 있습니다. 구조는 같이 밸런스 맞춰가지고 해주시되 내가 혹시라도 자동차 쪽에 어떤 전공을 했다. 예. 저도 뭐 자동차는 전공을 했습니다. 정비는 몰라요. 예. 요즘은 제 차 정비도 안 해요. 제가 마지막 제 차 정비한 게 기억이 6년도까지인가? 약 한 12년 전에 정비 좀 해보고 안 해요. 귀찮거든요. 예. 심지어 요즘 자가정비 코너들 있잖아요. 아, 이용도 안 해요. 귀찮은데. 에이, 손에 엔진오일 묻히기 싫어서 엔진오일 다 돈 주고 교환합니다. 예. 그나마 좀 하는 거는 차량 이제 유지보수. 광택은 한 번씩, 광택까지는 아니고, 이제 왁스코팅 정도만 제가 좀 내는데, 관심이 있으니까 세차하고, 그 외에는 안 해요. 힘들어서. 돈 주고 맡기는 게 낫잖아요. 그 시간 동안에 내가 다른 거 하는 게 나으니까.
우리가 누구한테 전문가한테 돈을 주고 맡기는 게요, 내가 그걸 못해서 맡길 수도 있지만 내 입장에서는 시간 대비 효율이에요. 시간 대비 효율. 여러분도 이 과목 혼자 공부해도 돼요. 공부 못하는 거 아닙니다. 교재가 있는데 왜 못해요? 근데 뭐예요? 여기 오시는 이유가 뭐고 이 강의를 듣는 이유가 뭐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최소한의 시간을 투자해서 최대한의 효과를 뽑기 위해서. 나 혼자 책 보고 10시간 공부했고 강사의 도움을 받아서 3, 4시간 만에 끝내기 위해서 나머지 시간 뭐한다? 혼자 더 복습하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얘기합니다. 전 예습하라는 얘기 절대 안 합니다. 예습하라고 하는 거는 수업 시간 마지막에 얘기합니다. 요거는 좀 보고 오세요. 그 외에는 절대 더 나가지 마세요. 저랑 강의할 때는, 수업할 때는 절대 더 나가지 마세요. 예, 더 나가는 거 싫어해요. 그걸 왜 그렇게 얘기하냐면은 여기 딱 스캔을 딱 해보니까 저보다도 뭐 비슷한 조금 많으신 분도 계시고 또 젊으신 분도 계신데 제가 저도 이제 국민학교 나왔거든요. 초등학교가 아니라 나이가 있으니까. 근데 이제 제가 국민학교 다닐 때 정확하게 하면은 제가 87년도에요. 87년도에 영어 교육을 받았어요. 국민학교에서. 이제 뭐 전체가 받는 게 아니라 별도로 뽑아서 이제 우리 어머님이 큰 위에 형님이 계신데 중학교를 보내보니까 아, 영어에 대해서 좀 미리 좀 교육을 시켜야 되겠다 생각을 하셔서 이제 보낸 거예요. 저를 영어 교육을 시킨 거예요. 예. 근데 뭐 그때 대부분 우리 어렸을 때 그러잖아요. 회화 위주로 막 이렇게 하잖아요. 조기 교육 시키면은. 그래서 아, 그렇다. 뭐 알아들었죠. 그래서 거의 중학교 때도 뭐 헬로 하고 뭐 이런 거 문제 없이 쭉 갔죠. 중학교 2학년 한 2학년 때까지 문제 없이 갔죠. 근데 갑자기 2학년쯤 가니까 문법이 튀어나오는 거야. 예. 문법 얘가 뭐야? 예. 우리 국어 배울 때 문법이라고 우리가 익혀서 배우진 않잖아요. 그냥 쓰다 보니까 배우는 거예요. 그런 개념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토익 시험 같은 거 보면은 외국인들 영어권에 있는 나라들의 사람들이 우리나라 토익 시험 보잖아요. 웃어. 이거는 설명을 못해 그 사람들은. 예를 들어 조사를 쓰는 거예요. 전치사를 집어넣는 거야. 이게 왜 들어가? 설명 못해. 근데 그거 찍어요. 답은 맞춰. 왜? 자기네는 뭐에 뭐 우리 공식 외우듯이 하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배웠기 때문에. 네. 제가 이 얘기 왜 하냐면 그러다 보니까 조기 교육 받았죠 저도요. 근데 영어를 되게 싫어해요. 네. 그러다 보니까 공부를 제때 해야 될 시기에 놓치고 왜? 안 해도 점수 나오니까. 맞잖아요. 중학교 1학년 가서 영어 시험 보는데 점수 나와요. 계속 공부 안 해도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사람이 공부 안 하잖아요. 근데 고시기 차나 놓치면 어떻게 돼요? 따라가기 힘들어지는 거죠. 예. 그래서 예습은 그 선행학습은 제가 별로 그렇게 썩 권장하지 않습니다. 선행학습을. 저도 나름대로 뭐 수학도 선행학습 받고 모두 받고 많이 해봤고 심지어 요즘이야 애들이 한자 뭐 이렇게 뭐 급수 시험 보고 하잖아요. 예. 제가 다닐 때는 그런 거 없었어요. 그래도 초등학교 5학년 때도 뭐 한자도 배우고 천자문도 뭐 이렇게 배우고 했는데 많이 써먹었죠. 거의 고등학교 때까지 한자 공부 안 하고 한자 시험 봤으니까. 예. 근데 지금 한자 다 까먹었어요. 완전 다 휘발됐어요. 안 보니까. 예. 그만큼 써먹고 잘 써먹었죠. 예. 하지만 지금은 이제 못 써먹잖아요. 예. 그래서 선행학습이 중요한 것도 있지만 필요할 때도 있어요. 하지만 지금 이 시험은 절대 앞서가지 마시고 복습 위주로 해주세요. 복습 위주로. 왜? 여러분들이 열심히 1시간 미리 보고 와봤자 저랑 수업 시간에 30분 하는 것보다도 효과가 떨어져요. 복습 위주로 꼭 해주시고요. 예, 저한테는 개인적으로 쪽팔린 얘기지만 합니다. 예, 어차피 영어는 저의 인생에 이제 전혀 도움이 안 돼요. 어차피 마이너스 됐어요. 예, 계속 발목은 잡아요. 잘하면 좋죠. 잘하면 좋은데 뭐 안 되는 거 어떻게 하겠습니까? 지금 이 나이 먹고 뭐 영어 공부 하겠습니까? 뭘 하겠습니까? 예, 그렇다고 제가 뭐 외국 나가서 할 겁니까? 뭐 할 겁니까? 그냥 업무하는데 지장 없는 정도. 예, 뭐 예를 들어서 뭐 그 다른 보험 종목 중에 이제 영문약관들이 있거든요. 뭐 그 정도 읽을 정도만 되면 되죠. 뭐 이해할 정도만 되면 되고 아주 디테일한 거 세부적인 거는 좀 더 잘하는 사람한테 시키면 되죠. 그렇게 생각하고 생활하면 됩니다. 요즘 가끔 피해자들 걸려요. 피해자들 안 되잖아요. 회화가 안 되잖아요. 예. 그러면 인맥이에요. 인맥. 영어 회화가 되는 선후배들을 인맥을 갖고 있으면 됩니다. 예. 그런 사람 도움받아서 일을 처리하면 돼요. 안 되는 거 꾸역꾸역 모든 걸 내가 다 처리하려고 하면 안 돼요. 인생은 전문가한테 맡길 거 맡기고 예.
나보다 좀 더 잘하는 사람한테 맡기고 내가 잘하는 걸 부각시키고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꼭 너무 앞질러 가는 건 하지 마시라 설명을 좀 당부를 좀 드리고요. 그리고 과정은 지금 이번 기본 과정은 약 7주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7주 예상하고 있는데 조금 마지막 시간은 빨리 끝날 수는 있고요. 그래서 7주 정도의 진도는 쭉쭉 나갈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하나는 꼭 챙겨 다니세요. 뭐다? 약관. 약관. 우리 자동차 보험 약관 있는데요. 이거 출력해서 다니지 마시고 가까운 이제 뭐 그 보험회사 지점 있잖아요. 그런데 방문해서 그냥 개인용 다른 거 말고 개인용 업무용 보지 마세요. 일단 개인용 보세요. 이게 개인용, 업무용, 영업용 세 가지가 있거든요. 이거 외에도 뭐 취급자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이 개인용 보세요. 개인용. 개인용은 기존으로 일단 그 교재도 그 작성해놨고 필요한 걸 여기서 다 집어넣었습니다. 책에는. 그러니까 개인용이 가장 기본이거든요. 요거 하나씩 구하세요. 요거 하나씩 구하세요. 네, 책인 걸로. 그래서 2018년도 이후 거면 문제 없습니다. 2018년도 이후에 적용되는 거는 하나씩 구하시고요. 아니면 집에 가시면은 부모님들 차나 아니면은 본인 차든 차량도 있으면은 약관 하나씩 갖고 다니시면 돼요. 어느 회사 걸 보든 관계 없습니다. 뭐 S사 걸 봐도 되고요. 예, 뭐 D사 거 봐도 되고 H사 거 봐도 되고 K사 거 봐도 되고 그래도 뭐 기분 나쁘면 M사까지 예, 이렇게 한 다섯 군데 지금 마켓쇼로 하면 M사가 좀 다 자동차는 떨어졌어요. 예. 그 뭐야 그러니까 H사인가? 예. 하나 예, 얘보다도 떨어졌어요. 그래서 한 네 개사 정도 보시면 크게 무리 없을 겁니다. 하나 정도씩은 가지고 다니십시오. 가지고 다니십시오. 왜 그러냐면은 교재는 약관 내용을 좀 풀어서 설명을 하고 하는 거고 실제 여러분들이 그 어떤 걸 많이 노출시키려면은 책을 들고 다닐 수 없잖아요. 책을요. 예. 그래서 약관은 얇아요. 얼마 안 돼요. 얇아요. 그리고 우리가 실제 시험 범위 여러분들이 봐야 될 거 대인 부분 다 빼고 보면 얼마 안 돼요. 티각 부분 빼고 보통 보험 약관만 봐도 양이 얼마 안 됩니다. 고양만 보면은 한 30분이면 한 번 정도 봐요. 그 정도 분량이에요. 그 무엇보다 나는 특출나게 한 번만 보면 다 외워진다. 그런 분들이야 뭐 굳이 필요 없는데 저같이 평범한 사람들은 노출을 많이 시켜야 돼요. 많이 읽어야 된다는 거죠. 많이 읽어야 되기 때문에 약관하고는 좀 약관을 공부하는 사이에는 가까이 두세요. 가까이 자주 찾아보시고 그래서 약관을 하나씩 갖고 다니십시오. 약관을 약관은 반드시 갖고 다니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목차를 한번 살짝 얘기를 할게요. 목차는 지금 뭐 기존 교재 갖고 계신 분도 똑같아요. 차이 없습니다. 5판이나 지금 새로 나온 6판이나 차이는 거의 없으니 차이는 거의 없는 게 아니라 목차는 똑같아요. 목차는 똑같으니까 그 챕터 1부터 챕터 1부터 어디까지 있냐면은 저 맨 뒤에 관연도를 빼면은 부록 빼면은 챕터 11까지 있어요. 11까지 있거든요. 챕터 11까지 있는데 기본적으로 챕터 1부터 챕터 4까지는요 우리가 이 시험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법률 관련된 거 있죠. 법률 요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법률 관련된 내용이 나와 있고요. 챕터 5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험의 일반 그러니까 이 특히나 챕터 5 같은 경우에는 조금 11월 달 강의는 제가 조금 이거를 양을 좀 확보를 합니다. 왜 그러냐면 챕터 5 같은 경우에 이게 보험 일반인데 이게 그 계약법하고 공통되는 게 많아요. 공통. 그러다 보니까 1차를 보셔야 되는 분들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조금 천천히 나갑니다. 만약 이게 없다면은 조금 더 빨리 나갈 수 있는 부분인데 이 계약 일반이다 보니까 자동차 보험 계약 일반이다 보니까 보험 계약 뭐 공통되는 게 상당히 많아요. 근데 이제 여기서 왜 그런 문제가 있냐면은 약관이라는 게 이 약관이라는 녀석이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니에요.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니라 기존의 계약법 내용에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 계약법 내용을 그대로 갖고 온 원용 조항. 원용. 그러니까 계약법, 상법 제4편 보험편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약관에 수록한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요거를 변경. 약간 내용을 변경하는 거예요. 하지만 변경할 때 어떻게 변경한다? 보험 계약자들에게 불이익하지 않도록, 유익하도록. 예를 들어서, 뭐, 30일 내에 납부 통지를 한다. 이렇게 되는 걸 15일로 땡긴다든지. 왜요? 빨리 통지해준다고 하면 이 계약자한테 유리하니까. 뭔가 빨리 통지해서 빨리 확정하면 좋으니까. 그렇게 변경을 하는데 그때는 계약자에게 불이익하지 않도록, 유익하도록. 이게 변경되는 조항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계약법에 없는 내용들이 있을 수 있겠죠. 약관을 만들다 보면은. 신설 조항. 이렇게 세 가지예요. 크게 보면. 원용, 변경, 신설. 그러면은 신설은 몰라도 이 두 가지는 뭐예요? 즉, 계약법에서 왔다는 얘기예요. 보험 계약법에서. 그러다 보니까 계약법을 같이 공부하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요거는 조금 천천히 나갈 거예요. 요 파트는요. 챕터 5는. 그 다음에 챕터 6부터가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우리 대물배상이에요. 대물배상. 챕터 6은 대물배상이고요. 결국 시험 범위가 이 부분이죠. 챕터 6. 대물배상이고, 챕터 7은 이제 우리 자차. 자기 차량 손해. 아, 챕터 7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챕터 8은 특별 약관들. 특약. 뭐, 운전자 한정 특약이랄지 여러 가지 특약들 있죠? 예, 네, 그런 특약들. 챕터 8에서 다룰 거고요. 챕터 9 같은 경우는 실무 파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고조사 실무에서 이제 챕터 9부터 챕터 11까지는 실무 파트예요, 실무 파트. 이렇게 네, 이루어져 있습니다, 목차는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한 게 어떻게 보면 요 6, 7이 제일 중요하고요. 네, 특약도 한 문제씩은 나와요, 특약도. 그래서 문제로 이렇게 좀 살펴보면은 지금까지 나오는 거 보면은 챕터 1에서 챕터 4는요, 한 문항 정도 나옵니다. 매년 나오는 건 아니에요. 보통 한 2년에 한 문항씩 나와요. 어떤 애는 연달아 나오기도 하고, 그래서 한 문항 나온다고 보시면 되고요. 챕터 5도 보통 한 문항 정도 나옵니다. 많으면 두 문항까지 나오고요. 네. 그 다음에 특약에서도 한 문항 정도 나오고요. 여기는 하나서 두 문항 정도 나오고요. 평균적으로 살펴보면은 나머지 이쪽에서 나옵니다. 네. 그러니까 중요도로 본다고 하면은 챕터 6, 7이에요. 하지만 우리가 전체적으로 공부를 안 할 수가 없어요. 특정 부분만 나오고 특정 부분 안 나오진 않아요. 전반적으로 나와요. 네. 그래서 이번 주 오늘 그 진행할 강의는 챕터 1부터 챕터 4까지입니다. 오, 상당히 많은 물량인데요. 봐봐요. 2년에 한 번씩 한 문항 나온다고 하면은 어때요? 중요한 거 위주로만 딱딱딱 찍고 넘어가야 되겠죠. 네. 그래서 3시간 동안에 이제 나갈 거니까 그렇게 좀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혹시라도, 뭐, 공부하다가 문의사항이나 궁금한 거 있으면은요, 학원 게시판에 올리셔도 되고요. 학원 게시판에 올리셔도 되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문항수를 보면은 2차 같은 경우에는 한 7문항이라고 보시면 돼요. 대체로 7문항 정도 나옵니다. 2차 과목은요. 7문항 정도 나오고, 100점 만점이고, 시간은 90분입니다. 90분. 네. 90분 동안에 100점 만점에 7문항을 풀이를 하셔야 돼요. 네. 가끔은 운 좋게 그 간단간단한 걸 물어볼 수도 있지만 조금 어떤 목차를 잡고 써야 될 것도 있고요. 작년이나 재작년 문제 보면은 목차 잡고 쓰지 않는 문제들이 나오긴 나왔어요. 뭐 면부책을 가려라. 왜 면책인지 부책인지 사유를 작성해라. 어떤 사례가 이렇게 쭉 있으면은 1번, 2번, 3번의 사례가 나오고요. 이게 면책인지 부책인지 하고 사유를 설명하라. 이런 식의 문제들이 나왔어요. 이런 건 목차 잡을 필요 없죠. 각 사례별로. 네. 각 사례별로 써주시기만 하면 되죠. 이런 문제들은 반드시 점수를 받아줘야 돼요. 이런. 딱딱딱 떨어지는. 구조 및 정비에서도 가끔은 블랭크 넣는 것도 나와요. 블랭크. 가로넣기. 단어 몇 개 갖고 10점이에요. 이런 문제는 반드시 맞아주셔야 되겠죠. 네.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 2차 시험을 혹시 한 번도 안 보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요, 관연도 기출문제를 한번 봐보세요. 관연도 기출문제, 아, 요런 문제들이 이렇게 물어보는구나. 요런 문제들이 나오는구나. 그리고 지금 제가 챕터 몇 장 보시면은, 챕터 10에 보면은 요게 있어요. 도장 파트가 있거든요, 도장 파트. 예. 이 도장 파트가 희한한 게 2014년도 우리 그 차량소년산으로 개편됐을 때는 요게 이론과 실무에서 나왔어요. 근데 15년도부터는 지금 계속 나오면은 구조 및 정비 문제로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구조 및 정비로 조화될까 말까 고민 계속 하는데 유지하고 있습니다. 예. 유지는 하고 있거든요. 혹시라도 이론과 실무에서 안 나온다고 해도 여기 나올 수 있는 문제예요. 작년도 거 보니까 아까 구조 선생님 프린트물 나눠드린 거 보니까 작년도에 어떤 게 나왔냐면 자동차 보수 도장에서 브랜딩, 도장의 개요 및 작업 방법에 대해 약술하시오. 이런 문제 나왔었거든요. 예. 그 전년도에는 자동차 보수 도장 공정 중 퍼티 연마 후에 이루어지는 공정 명칭을 쓰고 이 공정의 주요 기능을 세 가지 이상 나열하시오. 그런 문제가 40회 때 나왔고 39회 때도 요땐 도장은 안 나왔지만 이제 차량 파손 쪽에 나왔었고요. 38회 때인가? 예, 네, 38회 때가 보수 도장의 공정 순서를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지금 2014년도 이후에는 지금 계속 다 구조 및 정비 쪽에 나옵니다. 하지만 제가 지금 교재에 실어놨기 때문에 여기서 같이 다룰 거고요. 혹시라도 여기서 안 나온다고 할 게 아니라 구조 및 정비 쪽에 나오니까 같이 공부를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두 과목을 다 보셔야 되잖아요. 예. 그래서 뭐 어떤 학원이나 그런 분들은 한 분이 다 가르치기도 하고요. 뭐 그런 분이 할 때는 관계가 없겠죠, 어디든. 근데 저는 지금 강사분이 나눠져 있기 때문에, 강사들이 나눠져 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이쪽에서 나온 거를 제가 가르칠 수도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요거는 어차피 조금 이해해 주시고요. 그게 좀 애매해요. 왜? 도장을 실무라고 해서 낼 수도 있고요. 도장을 정비라고 내도 아무도 말을 못해요. 그러니까 이쪽 이론과 실무에 낼 문제가 없으면 여기다 낼 수도 있고요. 여기에 낼 문제가 충분하다? 이쪽으로 낼 수 있다는 거죠. 도장 파트는요. 그동안 왔다 갔다 했어요. 다시 갔다가 오진 않았어요. 하지만 얼마든지 이론과 실무에 내도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좀 해주시고, 저도 이제 소주 써먹은 거 다 써먹었어요. 뭐냐면은 제가 공부할 때 앞에 강사분들이 그 예상 문제들 있잖아요. 제가 2013년도에 취득을 했으니까 이때에 예상 문제들 있었거든요. 예. 이때 예상 문제들 안 나온 거요. 그 위에 2018년도까지 다 나왔어요. 한 번씩이요. 심지어 마지막 나온 게 이제 세분란표예요. 세분란표. 우리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차량 기준가격표 보면 세분란 기호라는 게 있거든요. 그게 작년 2018년도에 나오면서 끝이에요. 예. 제가 항상 그렇습니다. 뭐냐면은 저기 아프리카에 비가 안 와요. 그럼 기후제를 지내죠. 기후제를 지내면 비가 올까요 안 올까요? 비 옵니다. 기후제를 지내면요. 왜 온지 아세요? 맞아요. 올 때까지 기후제 지내니까 비가 오죠. 이 문제를 찍어서 안 넘어가는 거 없다고 언제까지 나오나 보자 하고 계속 얘기를 했어요. 그래도 한번 나오겠지. 그래서 다른 회사에 근무하는 후배가 올해는 2018년도에는 시험을 안 봤는데 그 문제를 보면서 와 드디어 나왔네. 마지막으로 찍은 게 나왔네. 그전에 혼유사고도 찍었었고요. 혼유사고도 있었고 여러 가지 다 있거든요. 화재사고도 있고 다 그 전부터 계속 예상 문제를 했던 거는 한 번씩 다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도저히 이제는 약관개정 내용 빼놓고는 새롭게 나올 문제는 거의 없어요. 기존에 나왔던 문제들이 반복이에요. 반복. 네, 반복. 그래서 최대한 그 여러분들이 그 앞에 나왔던 문제라고 해서 빼놓고 할 게 아니라 최근에 뭐 나왔던 것만 제끼고 다 보셔야 돼요. 그래서 그 세분란 기호를 마지막으로 문제는 다 나와서 이제 도대체 무슨 문제를 찍어야 될지 고민도 많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2014년도 이후에 약관 개정이 많이 되다가요. 개정 약관이 거의 문제가 안 나왔어요. 보통 약관이 개정이 되죠?
그러면 바로 문제에 반영이 됐었어요. 그러다가 2014년 이후에 계속 안 나오다가 2017년도에 다 나와버렸어요. 나올 만한 거 다 나왔어요. 2017년도에 개정약관이. 아직 그래도 개정되고 안 나온 게 몇 가지가 있어요. 이런 특약 부분 같은 경우에도 안 나온 게 좀 있고 하니까 대물배상도 좀 조금 있고. 근데 그런 거는 필수적으로 학습을 하셔야 됩니다. 나오든 안 나오든 해야 돼요. 나온다고 생각하고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에이 뭐 작년에 안 나왔으니까 올해 안 나오고 이런 게 아니라 해야 되고, 또 이 시험은 산에 가서 혼자 공부할 게 아니에요. 산에 가서. 무슨 얘기냐면은 이제 2018년도 문제 보면은 이제 우리 그 표준 정비 시간 관련돼서 문제가 나왔단 말이에요. 그거 계속 몇 년 전부터 예상했던 문제예요. 왜? 실무적으로도 좀 문제가 있고 실무적으로도 여러 가지 있고 이견들이 있고 한단 말이에요. 네. 그런 어떤 밖에서 실무적인 문제가 되는 부분들은 얼마든지 시험 문제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정보들도 좀 많이 캐치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추천해 드리는 게 시험 직전에, 그러니까 저도 많이 보긴 보는데 직전에 요걸 많이 보라고 해요. 손해보험협회지나 또는 보험개발원, 가끔 기고문들이 있거든요. 요것들을 조금씩 유심히 살펴보시면은 그래도 이슈되는 거, 현재의 실무를 안 하시는 분들이 현재 이 실무에서 이슈되는 게 무엇이다 라는 걸 캐치하는 방법은 이러한 어떤 협회지나 기고문들 같은 거 보게 되면 아 현재 이런 게 좀 문제인가 보다. 그래서 이런 게 좀 그 어떤 이제 이슈 사항으로 나올 수 있구나 해서 한번 봐두시는 게 좋습니다. 예. 참고하시면은 많이 좀 도움이 될 거고, 절대로 이제 혼자 산에 가서 공부할 공부는 아니다. 정보가 생명력입니다. 이건 합격의 지름길이고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 앞으로 저랑 이제 그 학습을 하면서요, 무엇보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복습 위주로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약관 하나씩 꼭 갖고 다니시면서 노출을 많이 하십시오. 그리고 암기하는 건 제가 얼마든지 도와드릴 거니까 그 방식을 많이 이용을 하시되, 여러분들만의 방식이 있다면 여러분들만의 방식으로 하시면 됩니다. 굳이 강사인 제가 얘기하는 것보다 나는 이게 더 효과적이야, 그럼 그거 따라가시면 돼요. 네, 그렇게 해서 진행하면 될 것 같고, 잠시 쉬었다가 우리 챕터 1부터 이제 진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